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주목됩니다. 당원 명부에는 2000년 민노당 창당 이후 20만 명의 당원 기록이 담겨 있어 전공로 소속 공무원, 전교조 교사 등 비밀 당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정 경선, 중앙위 폭력, 여론 조작 등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면입니다. 민주통합당 광주 전남 순회 경선에서 강기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또다시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3위에 그쳤고 김한길 후보가 2위를 차지하면서 이해찬 대세로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호남에서도 친노 독주를 견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가 처음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전과 사범인 박모 씨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7월 출소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게 됩니다. 같은 신문 6면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은 순간도 멈춤없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3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한 외무성 발표 5시간 뒤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징후가 다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를 보시죠. 통합진보당이 큰 규모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석기 당선인이 운영하던 선거기획업체에 수십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 이 회사에 28억 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정당의 운영비는 대부분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선원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스승 역할을 하는 조계종의 수자 스님 10명이 자승 총무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각 벽보다 못한 권력에 오염돼 비불교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류들이 총무원 지도층에 속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승 총무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의료검사나 시술의 횟수에 따라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고 질병에 따라 미리 지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데도 의협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동화입니다. 넥센이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8개 구단 중 가장 먼저 20승 고지도 밟았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20승 고지 선두주자는 SK였습니다. 넥센은 22일 LG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겨 천적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각 신문에 다양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선 1면도 좀 보겠습니다. 1면에서 오늘 한 가지 기사만 좀 보려고 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라는 기사가 색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주부분들이 아침에 그 밥상을 차릴 때 좀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반찬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올릴까 하는데 사실 신문을 만들 때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뭘로 톱으로 올릴 것이냐 하는데 요즘 뭐 통합진보당 사태, 뭐 정치 사태 등등에서 좀 따분하거나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제 색다른 좀 주제가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아니 저 주부들도 그렇고 부모들은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조간 신문이다 보니까 뭐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이런 제목으로 또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맞게요. 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회에서도 좀 고민이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제 야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성범죄가 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저 일면 톱으로 크게 실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야, 통합진보당 사태 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에 중요한 문제니까 다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색다른 주제고 또 중요성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미에서 그 성범죄자에 대한 첫 화학적 거세 이 기사를 좀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신문을 펼칠 때 뭐 독자들이 이런 색다른 주제가 뜨면 눈길을 확 가기 때문에 그 선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신문 제목을 보면 신문 제목도 좀 거의 다 비슷할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편집자들이 이 내용을 압축해서 하다 보면 결국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자세한 내용은 저 다음 토킹 해보고요.